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온라인에서 여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여름 풍경, 여름 꽃, 여름 노래, 또 여름 음식 등이 줄줄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것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여름 휴가요. 그동안 떠날 수 없어서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올 여름은 어디로 떠나볼까? 상상만으로도 참 즐거운 여름 휴가 계획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힘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원주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천연기념물 제260호이자 국내 유일의 탐험형 동굴인 평창 백룡동굴. 호기심 가득한 탐방객들을 신비한 모험의 세계로 안내하는 동굴 가이드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옥빛 동강 물줄기 따라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로 가는 길. 이 아름다운 길을 따라가다 보면 특별한 여름 휴양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처음 발견된 지 30년이 지나서야 사람들의 방문을 허락한 미스터리한 리얼이다. 무더운 여름, 오싹하고 신비로운 백룡동굴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볼게요. 피디님, 저 쓰러질 것 같아요. 아직 촬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기온이 몇 도인 줄 아세요? 28도래요. 이거 욕 아니고요. 진짜 28도예요, 지금. 어디 계곡이라도. 아니, 왜 이렇게 먼 데까지 오셨어요? 여기 사람들이 네. 잘 안 오는 데입니다. 여기가요? 예. 근데 여름에는 참 좋은 데가 있어요. 여름에 좋은 데가 있어요? 아주 시원하고요. 시원한 데가 있어요? 예. 추울 정도로. 그게 어디예요? 백룡동굴이라고요. 백룡동굴이요? 예. 여기 동굴이 있어요? 아유, 그럼요. 여름에 참 좋은 곳으로 추천해주신 동굴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백운산 절벽에 위치하고 있는 백룡동굴로 찾아가 봤습니다. 탐사복에 장화에 안전모까지 무장을 해야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동굴에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탐험을 할 거예요. 네. 전 세계에 이렇게 탐사복을 입고 탐험을 하는 인원은 예, 전 세계 1%밖에 안 됩니다. 1%. 복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1%에 포함된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네. 전 세계 1%,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한 탐험형 동굴로 동강이 흐르는 옆길을 따라서 출발! 지금 앞에 보이는 배가 저희가 네. 백룡호라고 하는 배예요. 저 배를 타고 이 동강을 거슬러 400m 가면 입구가 있어요. 너무 좋다. 진짜 여행 가는 기분. 여행 가는 기분으로 찾아가는 길도 또 하나의 볼거리. 짧은 거리지만 동강의 풍경을 한눈에 담기에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제 네, 다녀오겠습니다. 계단이 나타났어. 감사합니다. 와, 계단이 나타났어요. 저희가 이제 네. 여기에서 한 15m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동굴 입구가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 완전 절벽인데요? 네, 절벽이죠. 네. 이런 절벽들에, 동강의 이런 절벽들에 동굴이 되게 많아요. 여기 동굴이 많다고요? 네, 동굴이 많고요. 이 동강 따라서 한 80여 개의 동굴이 있고 평창군 전체에는 한 130개 정도의 동굴이 있어요. 놀랍죠. 배는 떠나고 이제 놀라운 동굴 탐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입구예요? 네, 거기가 입구입니다. 제가 생각한 입구는 아니네요. 그럼 천천히. 야, 보이시죠? 열려라, 참깨. 참깨. 아니,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잠깐만. 이거? 기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천천히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볼게요. 모가처럼 생겼어요, 이거. 이거요? 네, 여기도 보고, 여기도 한번 보고, 저기도 보고. 무덤? 무덤. 네, 이거는 온돌굴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네,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여기 아궁이도 있고요, 여기에. 예전 누군가의 피난처였던 흔적이 입구에 남아있는데요. 온돌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와. 여기는 진짜 관광객들끼리는 못 들어오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백룡동굴은 꼭 전문 동굴 가이드 선생님들이랑 함께 들어와야 되는 동굴입니다.
이게 온도계가 지금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굴은 10에서 13도 정도의 일정한 온도 범위를 보이고 그 동굴 대비 온도는 그 지역의 연평균 온도를 또 반영하고 있대요. 제가 방금 전에 더운 데 있었던 거 맞나요? 저 진짜 신기하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 네. 천장이 낮아가지고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저기로 올라간다고요? 네,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기어가야 되는 거 아니죠? 여기 위에 뭐 이렇게 바위가 많네요? 네, 이게 지금 다 석회암이라는 돌인데 네. 저 앞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조심히 올라오셔야 돼요, 피디님. 그리고 바닥에 홈이 있으니까 그 홈을 밟고 천천히 앞으로 가시면 돼요. 아, 근데 여기는 아이들도 올 수 있어요? 네,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이상부터 그리고 65세 이상 이하까지 다 오실 수가 있어요. 탐험은 물론 동굴 내부 생성물과 신비한 자연 현상들을 체험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여기 지나갈 거예요. 여기. 네. 잠깐만 피디님 일로 와보세요. 이거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거 맞죠? 이거는. 아직 놀라면 안 되시는. 이걸로 놀라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럼요. 우리 여기 바다에 살고 있는 꽃게처럼 옆으로 갈게요. 꽃게처럼? 꽃게처럼 옆으로. 제가 이거 모자 쓰라고 하니, 이거 탐사복 입으라고 하니 알겠어요. 출발. 출발. 이거 약간 저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천장인지도 모르겠어. 이게 놀랄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작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아니 저게 뭐야? 이 구멍이 원래는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좁았어요. 그거를 정시성을 가진 형제분들이 사흘 밤낮으로 정으로 넓혔다고 해요. 저희 이제 이쪽으로 지나갈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엎드려서 네. 기어갈 겁니다. 네. 네, 천천히 오세요. 지금 용의 약간 진짜 식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저 나올 수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기는 일반 통행이라. 아, 일반 통행이에요. 또. 다시 더 저희 이쪽으로 나와요. 갈게요. 어떻게? 잠깐, 진짜 그렇게 기어간다고요? 오 마이 갓. 어떻게? 못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리얼이다. 네, 좋았습니다. 네. 와. 희승님의 힘겨운 사투가 이어집니다. 몸무게 시간이 있겠다, 몸무게 시간. 동굴에서의 힘겨운 사투.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짜릿한 탐험을 원하신다면 직접 와보시길 추천할게요. 다양한 생성물들을 관찰하면서 동굴 탐험의 묘미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동굴 밖으로 탐험 성공! 아니 그냥 나온 건 좋은데 굉장히 덥네요. 아니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나 동굴 좀 갔다 왔어 하죠. 진짜 엎드리고 기어가고 잡아주고 밀어주고 동굴 탐험을 마치고 나면 전우회가 생긴다는데 함께 씻고 나누는 음료수 한 잔에 다져지는 전우회라고 들어보셨나? 여기 좀 전에 저와 같은 분들이 계세요. 아니 지금 방금 굴에서 네. 나오셨어요? 네네 지금 왔어요.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정신이 없죠. 저도 네.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해질 수 있는 동굴인 것 같아요. 계속 기어가고 네. 네, 낮은 자세로 머리를 절대 들면 안 되는. 아니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 네 수원에서 남편이 좀 서프라이즈로 예약을 했는데 큰 기대 안 했어요. 뭐 시커멓고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좀 신비롭더라고요. 네. 더운 여름 백령 동굴로 와주세요.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네, 추천합니다. 오싹할 정도로 시원하고 동굴 생성물이 장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 동강 줄기 따라 백령동굴로 오세요. 넘치면 어때요?
끓기 시작하면 입구까지 이렇게 완전히 부풀어 오르고요. 한 두 번 정도 끓여서 이렇게 걸러서 드릴 거예요. 여기서 커피를 끓여요? 네네. 진짜 뜨겁다. 네, 모래 온도가 엄청 뜨거워요. 뜨거워. 아, 여러분 모래가 뜨거우니 만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네. 어른이들을 위해서. 원래는 불 위에 직접 올려서 끓이는 커피인데 불 대신에 모래로 끓인다고 해서 이름이 샌드커피고요. 모래 안쪽에 최고 온도는 300도 정도 되고 끓는 데 시간은 한 1분 정도 소요돼요. 커피 타입은 두 종류고 하나는 요 끓이고 나서 걸러드리는 필터 타입이 있고요. 하나는 원두 가루랑 같이 끓여서 한 번에 부어드리는 내추럴 타입이 있어요. 또 눈앞에서 보니까 또 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켜봤거든요. 아, 그럼 일부러 찾아오신 거네요? 아, 네. 이거 제가 대구에서 왔는데 이게 울산 오는 김에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왔었어요. 샌드커피라 하면 모래로 하는 게 제가 대구에서는 엄청 큰 모래에다 하는 것도 봤어서 여기도 있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왔었어. 포춘쿠키 주신다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커피 먹고. 아, 진짜 좋은데요? 너무 신기한데요? 처음에는 이게 맛이 좀 거칠 것 같은 느낌인데 입안에 딱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단맛이 쫙 감돌아요. 자, 그리고 이거 필터는 근데 이건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엄청 맛있어. 와, 이 느낌이다.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이스 커피. 오, 예스. 이건 원샷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고소해요. 아, 그리고 또 입 안에 신맛도 살짝 나는 느낌이. 아, 너무 맛있다. 아이스로 먹으니까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한번 부숴볼게요. 부수는 것도. 예. 여러분 너무 좋은데요?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밝은 얼굴을 가지세요. 얼굴이 밝은 사람에게는 밝은 운이 따라옵니다. 아, 근데 잠시만요. 총 두 개란 말이에요. 총 두 개란 말이에요. 원래 퍼춘 쿠키는 이렇게 종이가 나와야 되는데. 종이까지 먹는 거 아니에요? 먹었어요. 어머, 어머, 반쪽짜리 어떻게? 보세요. 선택의 순간들이 쌓이면 그것이 곧 그 다음 문구가 없어요. 그 다음 문구가.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그것이 곧 행복이. 어머, 어떡해! 진짜 이색적이다. 진짜 이색적. 아, 근데 너무 이색적이네요, 진짜. 아니, 종이가 너무 얇아요. 와. 아니, 여기가 커피 전문점이에요? 아니면 갤러리예요? 여기 보세요. 일단 작품이 딱 있네요. 오, 세상에. 근데 커피 전문점이 맞기는 맞나 봐요. 왜냐면 원두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루트, 안나푸르나? 아니, 산이 이름인가요?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가보시죠. 저는 시원한 아이스 바닐라 라떼요. 저희는 1인 도로인 카페여서 1인 1메뉴를 주문하시면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를 드려요. 색연필이나 물감으로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좀 감성이 필요하잖아요? 네. 크레파스로 하죠. 크레파스로. 초등학생 같은. 그럼 수채물감. 아, 예, 알겠습니다. 좀 있어 보이게 수채물감.
일단 그림을 그리기 전에 완벽한 소품을 착용해줘야죠. 오, 좋다. 제가 좀 자리에 앉았는데 의자가 두 개예요. 보통 커플들이 우리 서로를 그려줄까? 함께 할까? 이런 의미에서 데이트를 하러 많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자를 하나 뺐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남편이 있으니까 남의 편. 허그 미. 괜찮습니다. 사랑에 샘솟는 오늘을 한번 보내보죠. 이 제 마음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진짜 맛있네요. 소주 먹었는 것 같아. 근데 이 원두가 엄청 맛있는 원두 같아요. 지금 제가 탄 원두는 에베레스트라고 가장 깊은 맛이 나는 그림이에요. 제가 그림을 혹시 잘 못 그려도 네. 괜찮은가요? 그림에 자신 없는 분들, 연인끼리 왔을 때 내가 좀 못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흰 백지장에 그려야 된다는 이 막연함이 좀 부담감이 덜 수 있겠네요. 그렇죠. 훨씬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오늘의 컨셉은 바로 앞에 딱 은행나무가 보이거든요. 녹음이 짙어진 은행나무의 컨셉으로 초록빛깔 가득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그냥 차 한 잔을 마시러 왔는데 추억을 선물 받는 느낌? 힐링하는 느낌? 뭔가 고급진 느낌입니다. 자, 갑시다. 느낌 너무 좋은데? 괜찮지 않아요? 그쵸? 자, 여백의 미라고 해서 이 정도 딱 이제 끝을 내줘야지. 자, 완성! 자, 다음 소식은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흥 많고 끼 많고 소울 풍부한 특별한 여고생이 있는데요. 장흥의 토종 소울, 바로 김윤희 학생입니다. 낭랑 18세 김윤희 학생의 꿈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성량, 감성, 소울을 모두 갖춘 끼 많은 여고생이 있습니다. 나이는 어려도 가창력은 소울 폭발. 장흥 토종 소울 윤희의 이야기입니다. 끼와 재능이 넘치는 학생들로 가득한 무안의 한 예술고등학교. 조용한 분위기 속 수업이 한창인 2학년 교실에서 노래 잘하기로 소문 자자한 오늘의 주인공 김윤희 학생을 만났습니다. 한번 보여. 책이 돼 있어. 저 윤희 학생.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거 맞죠? 수업 시간 어땠어요? 너무 졸려요. 졸려? 이 다음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전공 시간이에요. 노래 부르는 방법이나 제가 부족한 부분 보완하는 걸 배워요. 쉬는 시간도 잠시. 이어지는 다음 수업은 윤희의 졸린 눈이 번쩍 뜨이는 시간. 전공 수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의 꿈은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전공 수업할 때 긴장도 많이 되겠어요? 아니요. 그냥 노래를 좋아하고 전공 수업하는 것도 재밌어요. 별로 긴장 안 돼요. 내가 봐줄게. 이야, 역시 자신감 하나는 1등인데요. 그동안 연습한 곡을 선생님 앞에서 불러보는 시간. 딱 봐도 보통 실력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여기 봐봐 윤희야. 코 상담에 올리려고 하니까 없으니까 누르지. 고음에서는 땡땡하게 나오는데
아니지. 그래도 고음, 저음은 고음 부르는 것처럼 다뤄줘. 너한테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윤희 학생. 아버지의 소울과 어머니의 가창력을 물려받아선지 음색부터 표현하는 느낌까지. 야, 이거 뭐가 달라도 다른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원래는 잘 몰랐는데 레슨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부러워해요. 근데 저도 걔네랑 부르는 방식이 다르니까 서로의 목소리를 부러워하죠.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애들이 저보고 와, 너처럼 노래 잘하네, 처음 봤다, 넌 진짜 노래로 가라,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서 예고에 왔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노래에 전념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 남다른 실력. 타고난 끼와 재능에 노력을 더해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한 방송에 출연해 그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한 학기에 한 번씩 공연하는 게 있는데 거기 무대에서 부른 노래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거기 관련된 작가님이 그 영상을 보시고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할머니께서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할머니가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게 진짜 예쁘다, 너도 TV 한 번만 꼭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서 TV 출연할 기회가 생기고 하니까 할머니 생각이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한 번 들으면 응원할 수밖에 없고 팬이 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보이스. 그런 윤희가 존경하는 뮤지션이 있다고요? 역시 좋아? 아델이랑 비욘세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 아델보다 더 음역대가 넓은데 걔는 그 사이에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 그냥 비욘세는 성대가 진짜 괴물이어가지고 완전 신의 영역. 진짜 그래서 존경하는 그런 가수들이. 전공 수업이 끝나고 단짝 친구와 함께하는 쉬는 시간. 뭐가 그리 즐거운지 매일 보는 사이인데도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뭔 지파이야. 일단 재밌어요, 확실히 재밌고 애가 너무 밝아요. 아, 그만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어떤 대학을 지원을 할 거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윤이랑 저랑 약간 창법? 그런 게 아예 달라서 서로 좀 닮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약국 있잖아, 화장 가는 길. 처음엔 조금 다른 피부색 때문에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 있었지만 윤희의 밝은 성격 덕분에 그 벽이 허물어졌고 음악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답니다. 오늘은 윤희에게 특별한 날. 바로 생애 처음으로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하는 날입니다. 아들도 생방송 10분 전. 그런데 긴장한 모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시간을 즐기는 것 같은데요. 별로 얼굴이 제대로 잘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가 더 많이 나가는 프로그램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맞춰보겠다고 하면서 많이 연습했어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친구를 둬서 이런 데도 와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윤희야, 평소대로하고 내가 응원하고 있을게 뒤에서. 역시 친구밖에 없습니다. 승현이의 응원과 함께 안녕하세요.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노래방에선 더욱더 약간 먼저 첫 곡은 윤희와 승현이가 함께 준비한 흥겨운 트로트. 잘 좀 비춰라 이 사람 내게 훅 가버리게. 알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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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쑤다, 얼쑤. 너무 잘하네요, 진짜.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 실력이 공개되자마자 라디오 청취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인데요. 기대된다고 그런 문자가 엄청 많이 오고 소름, 낭낭 18세 전담 예고 기대해줘, 아델 노래 기대돼요, 잘한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은데 노래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There is no goal in this living that I've been well seen. 이번엔 낭낭 18세 윤희의 단독 무대.
와, 어린 나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소울풀한 가창력. 아델의 노래로 사람들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는데요. 노래 좋고 분위기 좋고 반응도 좋고. 그렇게 한 시간 동안의 생방송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이 시간을 두고두고 기억할 기념사진까지 착착 남겨봅니다. 정말 대박 스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멋진 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윤희 학생 파이팅! 응원할게요. 제가 어떤 사람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그런 가수와 보컬 트레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제 장기도 살려가되 습관 같은 걸 많이 고쳐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응원을 실망시키지 않을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꼭 TV에서 뵙겠습니다. 꿈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는 윤희의 도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하고 싶다는 소녀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여행 스타일은? 가족, 친구와 함께 새로운 체험을 하는 여행? 혼자 조용히 풍경을 즐기는 피크닉? 당신의 MBTI가 무엇이든 별자리가 무엇이든 다 맞춰주는 여행지. 무엇이든 취향별로 다 가능한 여행지. 바로 이곳 경주죠. 경주의 푸르른 6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느긋한 피크닉을 즐기거나 볼거리 많은 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거나 경주를 여행하는 다양한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경주에서 어떤 여행을 꿈꾸시나요? 오늘은 경주 여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피크닉으로 정했습니다. 피크닉 떠나보시죠. 피크닉 준비를 해오셨나요? 아, 요즘 누가 초스럽게 그런 거 다 준비해서 가나요? 몸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준비가 필요 없는 피크닉을 가능하게 하는 곳. 지혜 리포터의 선택은 황리단길 피크닉 용품 대여점. 먹거리부터 소품까지 다 있다는데요. 와,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세련된 느낌이 나요.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피크닉 용품 대여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성품 보여드릴까요? 네네, 좋아요. 이쪽으로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네. 이곳은 색다른 와인을 소개하는 바틀샵을 겸하고 있어 피크닉의 분위기를 더해줄 와인과 스낵류, 그리고 피크닉 소품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요. 꽃과 플레이팅용 접시와 컵, 그리고 피크닉 바구니까지 모두 챙겨갈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피크닉 용품들 보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막 소풍 분위기가 무심 풍겨요. 여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바구니는 세 종류가 있고요. 이제 오셔서 선택하시면 되고 바구니, 매트, 꽃, 잔, 플레이팅 접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와, 진짜 뭐 다 들어있네요. 여기 오면 정말 뭐 다른 데 들릴 필요 없이 준비한다고. 사실 좀 준비하는 거 번거롭잖아요. 여기 딱 몸만 와가지고 한 번에 빌려서 바로 피크닉 떠나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피크닉 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니까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얼른 이제 한번 소풍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크닉 하고 싶다 생각한 지 30분 만에 뚝딱 준비된 완벽한 피크닉 세트. 감성 가득한 장식품에 분위기 제대로 살려줄 음식들까지. 어때요? 경주의 풍경 속에선 역시 피크닉이 최고죠. 이렇게 경주 여행에 경치 좋은 곳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싶어도 사실 이곳저곳 들리느라 좀 준비하는 게 번거롭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세요. 정말 간편하게 이렇게 피크닉 한 상이 완성이 됐잖아요. 오늘 저도 모처럼 이렇게 딱 한 자리 마련했으니 아, 이렇게 자연을 좀 벗삼아서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여행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를 여행하는 두 번째 방법 알아볼까요? 피크닉으로 좀 여유롭게 몸을 쉬기도 했으니까 이번엔 좀 몸을 움직여보려고 이곳 교촌마을에 왔습니다. 여기 굉장히 좀 고즈넉한 분위기에 경주스러운 분위기를 가득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따라가 보실까요? 교촌마을에 자리 잡은 이색 공간. 1963년 작은 국수방으로 시작해 지난 59년간 경주를 지키며 전통 떡과 면을 생산해온 기업이 여행객들을 위해 마련한 체험 공간입니다. 이 교촌 한옥마을을 제가 쭉 걷다가 뭔가 이끌리듯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좀 보니까 여기 막 엄청 큰 막 캐릭터도 있고 막 무슨 뭐 이렇게 젓가락도 있고 뭔가 놀기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떤 공간인지 궁금해요.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면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 면을 만든다고요? 네.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요? 굉장히 또 그 자체도 또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 면을 보통 우리 사 먹잖아요. 네. 근데 면 만드는 게 사실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외이기도 하고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혹시 저도 오늘 체험해 볼 수 있나요? 그럼요. 누구나 다 해보실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한번 용기를 얻어서 체험도 해보고 한번 재밌게 놀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보리, 콩, 메밀, 귀리 다섯 가지 공부를 이용해 국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오공면 만들기 체험장인데요. 곡물가루가 면이 되는 모든 과정을 어렵지 않게 직접 해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도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도 함께 배워볼까요? 여기 지금 체험 공간도 굉장히 좀 의외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면 뽑는다 그래서 좀 거창하게 좀 큰 이렇게 규모에 막 옷도 갈아입고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굉장히 좀 간편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면을 만드는 건가 보죠? 네, 면 만들기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어요. 네, 저희 어릴 때는 집에서 직접 손으로 손반죽해서 다 만들어 봤어요. 간혹 여기 어른분들도 오시면 손주들하고 이렇게 면을 만드시면서 그때 어머니를 기억하며 그립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해서 가족과 이렇게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게 별로 어렵지 않게 손쉽게 만들면서도 또 이렇게 추억까지 소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니까 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직접 체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만들기 위해선 반죽부터 해야겠죠. 가루를 곱게 채워내린 뒤 자색 고구마 가루를 더해 곱게 색을 내고요. 약간의 물을 넣어가며 조물조물 반죽을 시작합니다. 찰지게 잘된 반죽은 납작하게 밀어줘야겠죠. 자, 이만큼 반죽을 만들었어요. 이제 다음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부터 이제 면대 만들기 할 거예요. 기계, 제면기에 면대 부분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숫자가 7번에 맞춰져 있는데요. 7번에서 1번까지 있어요. 7번이 굵기를 나타내줍니다. 가장 굵은 부분이에요. 해서 7번에서 5번, 3번 이렇게 저희가 해볼 건데요. 굵기를 조금 더 얇게 해주면서 면발이 조금 더 쫄깃하게 그리고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돌돌 손잡이를 돌리면 반죽이 납작하고 얇게 밀려나오고요. 충분히 얇아진 반죽은 기계를 이용해 가닥가닥 국수로 손쉽게 뽑을 수가 있는데요. 칼국수와 잔치국수용 면 중에서 원하는 대로 고를 수도 있습니다. 와, 이렇게 면이 완성됐습니다. 여기는 칼국수면, 여기는 잔치국수면. 정말 뚝딱 쉽게 만들어졌네요. 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해봤으니 이제 그 맛을 직접 체험해볼 차례. 사실 이 순간이 제일 신나는 거 아시죠? 즉석 쌀떡볶이부터 쌀로 만든 짜장면에 쌀로 만든 비빔국수와 열무국수까지. 경주쌀 70%로 경주의 향토기업이 만드는 떡과 면. 쫄깃쫄깃 맛 좋은 건 기본이고요. 소화가 잘 돼 부담도 없습니다. 와, 선생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면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거 다 먹기에도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쌀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좀 속이 편안한 느낌도 들고 쫄깃쫄깃한 식감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무엇보다 체험을 하고 와서 이렇게 딱 먹었잖아요. 네. 이 면의 소중함이 더 느껴져서 그런가 더 꿀맛이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피크닉부터 체험까지 취향대로, 성격대로 즐길 수 있는 경주 여행. 혼자 오더라도, 가족과 함께 오더라도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즐길 준비만 하고 오세요. 행복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핫한 이곳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부산 기장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기본.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까지 가득한데요. 어우, 들으셨죠? 지금 가장 핫하다는 이곳에서 신나는 액티비티 즐기고 왔습니다. 저희랑 함께 즐기실 분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담미가 씨 아주 설레 보이십니다. 혼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아, 기차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 기차다. 우와. 여행 좋아하세요, 담미가 씨? 여행 좋아하는데 또 오랫동안 안 가봤잖아요. 그래서 뭐 2, 3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가는 게 설레죠. 정말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그런지 들뜨고 설레더라고요. 야, 오시리아 도착했습니다. 아, 우리 바다 가기로 했잖아. 그렇지. 기장하면 또 시원한 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하여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해동 용궁사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요? 이게 12지상이라고 해가지고 띠마다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아, 근데 확실히 공기가 좀 다르다. 그렇죠? 맞아요. 이야, 너무 예쁘다. 바다 봐요. 진짜 예쁘네요. 그냥 바라만 봐도 빠져들 것 같은 영롱한 바닷비. 바다와 맞닿은 사찰이라 그런지 더 아름다운데요.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좋아요. 이 절 만들었던 사람이 내 생각 바다 이뻐서 이 자리에다가 절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절도 이쁘고 바닥도 이쁘고. 맞아. 절에 오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큰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이 시간만큼은 조용히 마음속 바람들을 꺼내봅니다. 뭐 들었어요? 원래 부처님한테는 바라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 진짜로? 예예. 바라는 거 5천 개 미뤘는데. 생방송 들어오면 오늘 우리 놀러와 부산이 프로그램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잘 돼가지고 장수 프로그램 되라. 또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아이고. 또 오래 살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자신하게 해달라.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바람은 바람일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겠죠. 정말 시원한 바람을 느끼려면 이곳에 오면 됩니다. 우와, 아니 근데 약간 그거다.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래. 그렇게 생겼어. 자, 그럼 환상의 나라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 자네에게 더 강한 힘이 필요한 것 같군. 당신의 여정이 즐거운 모험으로 가득하길. 아, 말 좋다. 멘트 좋다. 답변해줘요.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놀게. 알아서 놀게. 알아서 놀게. 자, 그럼 어디 한번 알아서 놀아볼까요? 보자. 여러분은 놀이공원 딱 가면 어느 기구부터 먼저 타시나요? 무서워. 자,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3, 2, 1. 와, 진짜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재밌어. 아, 그런데 하필 이게 또 뒤에 지나가가지고 끝나자마자 바로 탔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타보셨죠? 보시는 것처럼 속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높이도 꽤나 있어서 스릴 넘치는데, 아, 제 목소리보다 더 무서웠던 건 이제 지금 나오는 이 360도 회전입니다. 장난 아니죠? 가도 제가 공중에 떠 있더라고요. 저 울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조금 힘들었어. 이거 한 번 타자. 담미가 제발 그만. 진짜 숨쉴 틈도 안 주고 또 그대로 탑승했는데 이게요 쫙 올라갔다가 3, 2, 1, GO!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아니 누가 얼굴에 물을 들이붓던데요. 땀 식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알아서 씻겨줘요. 아 참. 신나는 놀이기구 타임이 지나가고 이제는 옷을 말리며 좀 쉬어가는 시간이 왔습니다. 놀이동산의 꽃이라 불리는 퍼레이드 공연. 손님이야. 와 진짜 볼거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요. 그냥 재밌고 행복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좋아요. 이게 왜냐면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진짜 반응도 너무 좋고 맞아요. 진짜 저 초등학교 때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슬 배가 고프더라고요. 해산물 뭐 나와요? 일반적으로 전복, 멍게, 개불, 해삼, 낙지, 소라, 고동 다 있어요. 여러분, 기장에서 먹는 해산물 맛 아시죠? 싱싱하고 쫀득쫀득한 그 맛.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혹시 글쎄, 이게 살아있잖아요. 움직일 때 먹어야 진짜 신선한 거예요. 오케이, 한번 먹어볼까요? 다리 딱 잡아요. 그런 다음에 기름장에다가 아싹싹싹 구겨요. 난 너무 맛있어.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겠나? 나 계속 움직이는데 얘가. 이게 살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나. 오 마이 갓. 하나, 둘, 셋. 꼭꼭 괜찮아요. 마지막은 기장의 명물 전복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드셔보세요. 다미가 씨 맛있죠? 못하고 배가 고팠는지 감탄하면서 먹었습니다. 맛있지? 이게 부드럽고 비난적이 뭐 여기 안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맛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와 입안에서. 저는 부산 기장에 자주 놀러 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여행 느낌이 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고 오늘 어땠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아 마지막으로 해산물도 먹었어. 와 그거 진짜 맛있어요. 부산에 이렇게 놀 수 있는지 진짜 내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물러갈게요 여러분. 놀러와 부산이야. 부산의 핫플레이스 기장에서 보고 듣고 즐기는 오감만족 체험여행. 재밌으셨나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해동 용궁사부터 제철 맛집까지 동해선 타고 부산의 기장 지역 여행해봤는데요. 그냥 별다른 준비 없이 가방 하나 가볍게 들고 떠날 수 있어서 정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올여름에 이런 가벼운 여행 저도 한번 떠나보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